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매립지 와우 켜놨거든요. 많이 모아뒀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많이 해놨어요. 이쪽 보시면은 지금 이거 저번 시간에 했죠. 긴팔 투입기 했고 난 황처리 했고 기초화학 저번 시간에 했던가요? 그 다음에 물리적 정제 그 다음에 수처리 그 다음에 이거 녹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거 전기를 좀 대량 생산하는 법 이미 매립지는 이 정도만 했으면 이제 대량 생산이 됐고 더 하면 돼요. 이게 우선은 전기만 필요하면은 이거 대량 생산하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선은 전기 그래서 이 부분을 하셔야 돼.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목탄은 쌓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하더라도 더 이제 대량 생산 해야 되고 이쪽에다가 이제 대량 생산 가고 전기적인 부분을 이쪽에다가 만들고 밑으로 버스 시스템 내려가면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매립지 가지고 오고 매립지 가지고 오고 여기서 한 칸 더 늘리고 이렇게 늘려서 가고 이쪽도 벽돌 그 다음에 아 이거 있어야 되는구나. 아 기본회로 기판을 대량화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 만들려면은 나무보드는 종이는 셀룰로스 펄프 알긴산 이게 써야 되는구나.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는데 10개 와 와 10개로 부족하죠? 벽돌이 없구나. 우선은 10개 정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만들고 이제 여기다가 10개씩 놓아주시면 되고 우선 이거 광천수랑 인산화탄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광천수는 우선 이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광천수는 이게 분쇄된 돌이 필요하고 근데 초당 100씩 나와요. 초당 100 여기는 15초당 80이 필요하고 우선은 이제 이게 지금 10개씩은 못 넣을 것 같고 우선 5개씩? 왜? 밑에 지금 인산화탄소 자체가 우선 5개밖에 안 돼요. 우선은 5개 한번 놓아보고 조금씩 이제 천천히 확장을 해 나가보도록 하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그다음 이쪽에서 쭉 나와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이걸 만들어서 나오는 것도 괜찮죠? 아니야 이거 하나만 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벨트 이쪽으로 나갈까요? 이쪽으로 나갈까? 다시 해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쪽에다 전기를 할 거니까 좀 더 확장 하다 보면은 될 것 같고요. 여기다 이제 그러면은 양쪽 라인으로 두 개씩이죠. 오야 철 라인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필요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인산화탄소 자체도 이 목탄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우선 좀 이걸 제대로 되게 만들려면은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자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이렇게 놓고 지하 펌프 놓고 이제 하나씩
아, 이것도 없다, 이제. 아, 기본 회로 기판을 빨리 자동화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이 방법대로 하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걸로 해가지고 만들면 될것 같고. 오케이.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급하니까. 이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선은 이거부터 하죠. 넣고, 넣고, 넣고. 6개씩 할까? 그냥 6개씩, 6개씩. 그래야 뭔가 짝수로 맞아 떨어지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거, 이 시스템을 만들면 되겠죠?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만들어서 석탄 라인 들어가게 한 다음에 만들면 되고. 굿. 이거를 100% 효율로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놓고, 셀룰로스. 셀룰로스, 이거. 이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거. 목탄이죠, 목탄? 목탄으로 해야 되겠다. 목탄. 목탄을. 그쵸, 이거를. 이것도 어차피 목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좋죠. 이거는 다섯, 하나당 4, 5, 4, 20, 24. 그쵸? 이 훨씬 좋아요. 왜? 보일러에다가 목탄을 넣어주면은 빨리빨리 사라져요. 근데 저 목탄 펠렛을 넣게 되면은 오랫동안 탈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좋습니다. 저 내가 줄그양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탈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고, 어쨌든 이거 공장별로 이거를 하나를 딱 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하고, 이 자체도 이게 들어가니까 상관은 없어요. 이거 만들고, 그다음에 녹조류로 만들어야 되겠죠. 아직 복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한다 했을 때 이것도 2로 이걸 하게 되면은 3대. 이거 하나 풀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거 3대만 있으면 돼요. 6대니까 이거 2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옥탄이 많이 나온다. 굿. 그러면은 광천수 자체도 이거죠. 분쇄된 돌. 오우야. 하나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분쇄된 돌을 지금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광재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광재를 구하려면은 여기서 이 방법밖에 없고, 그럼 다섯 개를 돌려야 돼요. 이거 다섯 개를 돌려야 두 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 시스템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또 하려면은 목탄. 이건 상관없어요. 그대로 목탄이 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0.5개가 이거 두 개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이대로 똑같이 여기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그대로 해가지고 여기 다섯 개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전기를 돌려보고, 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게 되면은 이것들 있죠. 이것들 좀더 확장을 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대로 이렇게 짠 하시면 되고. 먼저 이거 6개 했으니까 이건 된 거예요. 이건 됐고, 그러면은 야, 이거 6개 필요하다고? 2초당 10개. 이게 왜 6개나 필요해? 잠깐만. 이게 왜 6개나 필요하지? 이거 6개나 필요 없는데요. 그쵸? 이거. 제작 속도가 안 따라줘서 그런 거 아닌데? 2초당 10개.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은 50개, 2초당 10개, 10초, 0.5. 아, 그렇구나. 그 정도 되겠네.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 하나 놓고, 하나, 둘, 여기다 놓고, 출력 우선순위 왼쪽 이렇게 놓으시면은 들어가야 되고, 아까우니까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놓아주시면 되고, 이거 벨트 6개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쭉 가면서 여기다 6개, 6개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4개, 5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필요하고, 다 만들었죠? 그 다음 이거 필요하니까, 어딨니? 이거 5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2개 필요하고, 위, 아래 2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2개. 그러면은 다 됐습니다. 이거 다 만드시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좀더 넣고, 여기서 목탄이, 여기서 우선 목탄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밑에서기 때문에 목탄을 밑에서 넣는 걸로 하고, 이거는 여기서 만들어서 넣는 걸로 하죠. 이거는 5개. 이거 해야 되니까 정기적인 부분이 우선 좀 문제는 없고, 나중에 다 시스템 멈춰버리면 돼요. 멈춰버리고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 우선 전기 시스템 돌린 다음에 다시 연결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놓고 양쪽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놓고, 아니면 일렬로 가기에는, 아, 일렬로 가자. 일렬로 한번 가보자. 일렬로 가는 것도 똑같은데. 여기다가 6개. 하나, 둘, 6개 가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거 만들고요. 녹조류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녹조류가 나와서 어차피 이렇게 가야 돼요. 4개 펠릿 4개 가야 되고, 그러면은 위쪽으로 더 가야 되고요. 그다음 위쪽으로 벨트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하나, 여기서 이렇게 하나 나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고, 나가는 게 이렇게 두 개로 나가도 되고, 나가면서 이제 목탄을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두 개, 하나, 둘. 여기다가 하나, 둘. 들어가면은 이제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목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다가 보일러, 이 증기랑 이 보일러들을 놔주면 되는 거죠. 우선 이거를 깔끔하게 만들도록 하죠.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이게 하나 라인이니까 깔끔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 시스템이고, 6, 4, 1, 그 다음에 2, 이게 하나. 여기서 이제 증기 시스템 하나에다가 둘, 하나에다가 둘 만들고,
뒤쪽으로 이렇게 가고 물이 들어가면 되는 건데 물은 뭐 끝에서 오면 되니까 끝에서 오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 아하이 으헤이 야 아 야 밑에 하나 아 밑에 하나 아 진짜 아 이걸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놓아주시면은 되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죠 이거 빵 그 다음에 빵빵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전기 그냥 놓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 이쪽에 복사 하면은 이제 몇 개까지 드는지 모르니까 우선 이렇게 놓는 거고요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놓고 이거죠? 하나 둘 하나 놓아주시면은 기본적인 전기 시스템 끝나요 몇 개까지 돌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많이 돌릴 수 있을 거예요 한 여덟 개? 초반에 그 정도만 돌려줘도 정말 캬 이렇게 놓고 야 전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놓고 전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됐습니다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기 하나고 여기다가 이제 몇 개까지 더 놓아줄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옆으로 빼자 안 되겠다 나가면 되고 펌프 물 펌프 물 펌프 하나 만들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주고 쭉쭉쭉쭉쭉 위로 가면서 만들면 되니까요 물 펌프 구간을 여기다 하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이제 여기서 이거를 컨트롤 C 위로 올라가면서 VVVV 하면서 나다다다다다다 붙여주시면은 전기 생산은 쉬워지죠 우선은 이걸로 이제 전기 생산이 점점 바뀌어요 바뀌고 좀 더 좋은 걸로 바뀌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목탄이 나오잖아요 목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목탄을 이용해 가지고 놓고 하고 여기다가 이산화탄소 하나 만드시고 여기서 와우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로 들어가겠죠 이산화탄소로 들어가고 이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섯 개만 하면은 전체적인 시스템이 끝나는 거죠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 전기 시스템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하나 옆에다가 만드셔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 놓지 말고 어차피 계속 확장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고 이거를 이쪽에다가 만드시면은 들어가죠? 됐고 이제 이거 없애버리고 어느 정도 전기가 있으니까 이거 없애버릴게요. 이거를 여기다 놓게 된, 아이, 이걸 좀 뒤로 더 빼야 되겠다. 이걸 옆으로 더 빼야 되겠다. 이쪽으로 더 빼가지고, 여기다가 이거를 다섯 개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놓아주시면은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전기 확보가 쉽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으니까 이거를 두 개! 이래서 진짜 건축 로봇이 좋아요, 초반. 우선 이렇게 빼고, 여기도 우선 좀 더.
확보를 해놓고 컨트롤 X 여기 이쪽 여기까지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니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좀 없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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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없애고 이쪽 거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고요. 두두두두두두둥 두루두루두루두루두둥 야 이걸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어차피 다 연결이 되니까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이것도 이것보다는 그냥 파이프라인이 그냥 일자로 쭉 연결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데 오케이 여기 그냥 일자 파이프라인으로 하는 게 더 싸게 먹혀요. 그냥 파이프라인 일자로 하는 게 싸게 먹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연결해 주시면은 물도 다 들어가고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부시고 광천수 들어가면은 끝.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서 부셔요. 부셔 부셔. 놓아주시면 되고 놓아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이거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서 광천수 하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자 라인 가는 게 더 싸게 먹혀요. 일자 라인 싸게 먹히고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다가 같이 해야 되겠다. 우선 이렇게 놓고 이거를 빨간색 빨간색 같이 한 다음에 이거 놓고 놓고 그 다음에 흰색 야 야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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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을 야 흰색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 여기를 하지 말자. 이쪽을 하지 말고 흰색을 연결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야야야 여기도 그러면은 이렇게 놓으시면은 서로 맞닿진 않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없애버리고 빨간색도 여기다 놓고 없애면은 양쪽 흰색 빨간색은 다 없애버릴 수가 있죠. 수소 산소는 그럼 여기다 이제 전기까지 탁 놓아주시면은 여기도 이제 아 여기도 물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잠깐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은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대충 이제 전기만 연결해주면 될 것 같고, 우선 이쪽 끊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기 라인이 좀 안 좋으니까 끊고 전부 다 전기 끊어요. 전체적인 전기를 끊고, 그쵸? 끊었죠? 이쪽으로만 해가지고 여기다만 연결을 해줘요. 나중에 깔끔하게 연결을 해준다 생각을 하고, 여기 다 끊고 밑으로 해가지고, 야 이렇게 연결해주시면은 여기만 연결 들어가죠. 이제 여기만, 여기 다 끊겠고 여기로만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 우선 여유로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여기 연결해 주시면은 쭉 가고, 그 다음에 목탄을 우선 좀 가지고 와요. 목탄을 좀 가지고 와서 여기다 넣어주고요. 이게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걸 좀 더 옆으로 한 이 정도 놓고, 여기다 상자 놓고, 이렇게 나가면은 더 깔끔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왜? 나오죠? 나옵니다. 오케이, 나이스. 나가는 속도가 부족하다. 와! 와! 설마? 설마? 오! 두 개씩 나야 되겠구나. 두 개씩 나야 되겠네요. 나오는 속도가 훨씬 빠른데요? 이거를 이제 바깥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되려나? 벨트 속도가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놓으시면 되고, 됐습니다. 와. 와. 여기다가도 목탄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얘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들어가고, 들어가고. 좋아요. 나오고. 목탄. 목탄 집어 넣어놓고 우선. 그쵸? 나이스. 목탄 내어놓고 얘가 다시 들어갈 거고. 내려놓고 여기서 다시 들어갈 거고. 얘는 이제 무한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쪽 보죠. 됐습니다.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완성이 됐고요. 이쪽 그러면 이제 없애버려도 돼요. 이쪽. 이쪽도 없애버리고, 이제 회로. 이제 회로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죠? 회로? 여기도 이제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고. 우선 이제 여기 전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죠? 전기 돌아가고 있고. 되고 있죠? 되고 있니? 9.5. 이쪽 와서. 야! 아, 전기가 끊겼구나. 이제 전기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전기 연결해 주시면 되고, 전기 다시 연결, 연결. 그 다음 이쪽도 싹 다 끊어버리고, 깔끔하게 또 정리를 돼야죠. 자, 됐습니다. 5.9? 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이제 이쪽에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와, 이거 지금 벨트 두 개 가야 되겠다.
벨트라인 두 개 가야 되겠네. 이거 하나로 커버가 안 되네요. 이게 커버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벨트 못 나가죠? 이게 초당 벨트가 7.5개잖아요. 이 벨트가 지금 7.5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양이 15초당 50개란 이유는 15초를 나누면은 3, 그죠? 3으로 하시면 45, 3.3개예요. 두 개 합치면은 6.6. 이 벨트 하나당 지금 두 개씩밖에 커버가 안 된다라는 거죠. 와, 이거 지금 잘못됐는데? 이 계산이 지금 잘못됐어요. 여섯 개 지금 모두 커버. 이게 지금 들어간 속도가 느리구나. 이렇게 놓아야 될 것 같고. 안쪽에다가 놓아주시면은 더 빠르게. 그쵸? 나가는 속도는 똑같습니다. 3, 2, 1, 끝. 나가는 속도는 2, 2, 1, 끝. 들어가는 속도도, 그쵸? 이게 지금 두 개당 두 개를 해야 돼요. 두 개당 두 개. 벨트 속도 때문에 두 개당 두 개.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두 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이제 이거. 놓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됐죠? 여기다 이제 더 놓으면 돼요. 쭉쭉 나가면 됩니다. 여기가 쌓이면은 그래서 여기가 줄어드는지 쌓이는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은 괜찮고 여기를 다시 한번 커버를 해보죠. 두 개당 두 개씩 놓으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다시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여기 부분을 깔끔하게 다시 만들어보죠. 나오는 것을 이쪽으로 놓고 가운데서 어쩔 수 없겠다. 이거 놔야 되겠다. 놓고 출력 우선순위 왼쪽 놓으시면은 잘 될 겁니다. 퉁, 퉁, 퉁. 바깥으로 가자,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하시면은 되고,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기 때문에 잠깐만 한 칸 뛰어야겠다. 한 칸 뛰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다 놓고요.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우선. 아, 이거 큰일 났다. 여기를 없애요. 두두두두두두두둥 가지고 오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를 복사 나하셔서 한 칸 띄어요. 한 칸 띄고 여기다 전기 연결해 주시면 되고 한 칸 띄어야 되는데 여기를 어우 전체적으로 이쪽을 좀 빼야 되겠다. 전기가 지금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전기 어쩔 수 없지만 이거 X 띄워가지고 이쪽으로 오호 가자. 얘들아 설치 안 하니? 가자. 가자. 여기다가 목탄 집어넣고요. 됐다. 다시 가시고 들어가고 가자. 아, 저쪽에다 전기 한번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다시 CV
연결하시면 되고 깔끔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쪽으로 두 번째 라인 가고 여긴 어쩔 수가 없네요. 아니 상관없다. 여기다 놓으면 되니까요. 들어가고 여기도 띄어서 한 번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벨트 라인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완벽하게 이게 완벽한 거죠. 아따 이렇게 해야 완벽한 거고 전기 되죠? 전기 들어가고 있고 됐고 전기 들어가고 있고 와우 빡세다. 이렇게 해야 전기 완벽하게 이게 전기 시스템이죠. 여기다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그 이제 쭉 올라가면은 기본적인 초반 전기 테크가 완성이 된 거고 이렇게 이렇게 놓으시면은 이게 완벽한 한 라인 안 막히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내리는 속도가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하다. 22 조금 부족하죠? 와 조금 부족하다 조금. 근데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고 더 이상 놀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놀 데가 없으니까 이 정도로 만족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제 쉼 없이 나옵니다. 쉼 없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거다. 와 이제 그러면은 많이 나올 거예요. 어허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12개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놔야 되겠네요. 됐다. 두두두두두두 내려놓는 속도도 5초차 가는구나. 오케이 그럼 내려가는 속도도 더 빠르게 벨트 투입기 투입기 오 야 이거 내놔 좀 만들고요 놓으면은 끝 됐죠? 들어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놔버리면 되고요. 그럼 더 빨리 나옵니다. 문제없이 나오는 속도만큼 들어가고 됐습니다. 와우 다 내보내고 있고 오케이 다 내보내고 있고 이게 완벽한 거네요. 와 됐다. 여기가 쌓여요. 벨트 속도랑 투입기 속도만 바뀌면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완벽한 시스템 됐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와 전기 보세요. 전기 와 보시면은 200개 100개 매립지 500개 이제 점점 확보가 되고 있죠.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더 놔도 됩니다. 이거 더 놔도 되고 복사 붙여넣기 하고 매립지 하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놓으시면 끝. 전기 확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전기 확보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딱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시면은 되고 트윗기도 없구나. 와우. 이게 완전 맨땅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석탄 자체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씨블럭은 초반에 오래 걸립니다. 초반에 오래 걸리는데 이제 후반 가면은 똑같습니다. 이 광석 자체를 이제 그냥 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재밌죠. 초반에 할 때는 모르는 상태에서 할 때는 막 머리 뽀개집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 시간에 이제 이거 해야죠. 이걸 제가 한 두 개 정도 더 만들게요. 두 개 정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전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16.7 쌓이는지 봐야 돼. 이거를 쌓이는지 떨어지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죠. 떨어지면은 여기다가 네 개를 놓으면 안 돼요. 떨어지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최대치가 8개를 놓으면 안 돼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여기는 6개까지 여기는 딱 6개까지 커버가 되는 곳입니다. 더 이상 놓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바닥 깔고 여기다가 깔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여기다가 하나 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그러면은 위에다 더 놔야 되겠네요. 야 매립짓 아우 아우 매립지 오링나는 것 봐. 그럼 이제 매립지를 좀 더 확장을 해야 되겠죠. 매립지 확장 이렇게 매립지 확장을 하고 더 만들고 우선 전기랑 이 매립지 부분이 확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하나 더 위에다가 만들어 놓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더!